안녕하세요. 저는 투바이트에서 지표 정의와 로고 설계 그리고 대시보드 설계를 맡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바이트라는 기업은 게임의 로컬리제이션, 즉 현지화와 그리고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제가 근무 중인 부서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 중인 게임과는 웹3D,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게임은 아니지만 NFT와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제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게임은 3매치 게임과 전자 게임에 대해서 지표를 정의하고 로고를 설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9시부터 11시까지 자율 출퇴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서 서로 수평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과 서브컬처 계열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근무 환경이 자유롭고, 책상을 보면 이제 서브컬처 캐릭터들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계열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 후 전날 지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퍼블리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점심을 먹기 전인 시간에는 저희 사업팀 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되는데, 주로 시장조사 리포트, 아니면 저희가 퍼블리싱하는 게임의 시장 동향, 그리고 게임 동향,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3시부터는 이제 각종 회의에 참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만든 API 서비스라든지 작성한 코드의 리뷰를 하면서 약간 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1인 데이터 분석가로서 기업의 입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사이트, 사업 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 데이터에 맞는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식으로 업무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 장소에서 저희가 어떻게 DB로 적재하는지, API를 이용해서 적재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고, 사업적으로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리텐션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롤링 리텐션, 플래시 리텐션 같은 다양한 리텐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우기도 하였고, 저희 통계학과를 전공하면서 배우는 설문조사식을 활용해서 표적그룹 인터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내 테스트를 진행해서 게임 개선안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업무 경험 통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라고 하면, 먼저 각종 통계 사이트나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모델링을 하고 분석을 어떻게 잘했다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현 사이트에서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했던 API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자면, C샵의 메시지 팩이라는 형태로 받아진 유니티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R이나 파이썬 혹은 이제 SQL 같은 문제로도 풀 수가 없어서 반드시 C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풀어서 저희가 필요한 PID 값, 즉 이제 플레이 ID 값과 마켓 그리고 컨트리 정보를 다시 묶어서 메시지 팩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다시 적재를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C샵의 AP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JSON 형태로 풀어주게 되고, 그 JSON 형태를 노출한 2-C 대시보드는 저희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국가, 원하는 마켓의 정보를 끌어내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로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구축한 것이 가장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인지를 정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기술을 꺼내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저희가 알다시피 교육에서 배운 파이썬이라든지 R 아니면 이제 기본에 아는 식으로 많이 풀려는 경향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경우 나중에 정형화를 할 때 더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라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디엄이라는 기술 블로그를 좀 많이 읽어보는 편이고요, 새로운 기술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을 어떤 걸 활용하는 것보다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룹과 연산으로 해결되는 연산을 굳이 코드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태블로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될까? 사내 외부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또 리커스 스튜디오라는 툴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면서 적재적소에 맞는 툴을 찾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후배들이 이런 대창경 프로젝트가 너무 좋다라는 주변인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데이터 전용 캠퍼스를 수료했고 그 중에서 원스토어 팀에서 원스토리 어플의 고객 데이터 그리고 고객 이력 데이터,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가장 좋아했지 그리고 고객은 어떤 분집이 되는지를 분석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학생일 때 이런 양질의 교육기를 얻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 또한 이런 기회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이 좋았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 경험을 더불어 차후에 필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회기 아니면 데이터 분석 직무를 진행할 때 다양한 범주의 데이터 분석 기회를 다양하게 학습해 나중에 심학습 기회를 갖게 될 때 좋은 기초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배우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용 캠퍼스를 참여할 때 모르는 기술을 팀원들과 적용을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쌓였던 것이 기술부채라는 것입니다. 기술부채란 지금 경쟁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동작을 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 돌아가는 코드로 작성을 해놓고 일단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결과를 합치지 못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기술부채는 저희가 공동작업을 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결과이자 상황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작업을 합치지 못한다는 것은 1단계 2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할 때 각자의 분야를 철저히 정하고 그리고 서로는 서로의 역할만 진행을 한다는 것에 협업에 대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입니다. 추천합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기초가 필요한 사람 혹은 다양한 분석 기술을 체험해보고 싶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적용해보고 싶은 사람한테 강력히 추천합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실무 기업의 문제를 정의해보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몇 안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좋은 경험을 쌓아보시고 나중에 때가 된다면 좋은 기업에서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고 싶습니다. 저는 3년차 내에는 업계에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마케팅 사이트, 사업 사이트, 혹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든지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어떠한 분석까지가 들어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분석해낼 수 있고 각종 사이트에 대해서 조언과 한 가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다.